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OL 리그 오브 레전드 특별 매치업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은중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조이럭 윤덕진 해설이 수고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예고해드린다시피, 예고해드렸다시피, 예.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매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먼저, 나이스게임 TV와 그리고 아프리카 TV와의 그렇죠. 사내 간의 매치예요. 그렇죠. 자, 뭐, 아프리카와 나이스게임 TV 하면 뭐 이제는 때려야 뗄 수도 없고, 앞으로도. 예. 뭐, 고랑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힘들면 때려지, 어머, 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냉정하니까. 과거에는 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건 네네네. 예, 어마어마한 관계다. 과거에 사실은 이 매치업 특별전을 통해서 예. 아프리카 TV와 경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정확히 뭐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프리카 직원분들도 당연히 LOL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 다양한 그럼요. 어떤 실력층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높게 짜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는지 먼저 오늘의 선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엔트리입니다. 먼저 나이스게임 TV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스 7, 실버 3이고요. 그리고 눈범이 브론즈 1, 1008대마왕 골드 5, 그리고 조나스트롱 다이아 2입니다. 다이아 2. 그리고 헬로반반이 실버 3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부터 이제 탑, 정글 그렇죠? 미드, 바텀 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08이가 드디어 미드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봉이 실버 3. 그리고 제1차 바람대전 실버 4, 스피릿 가디언 다이아 5, 그리고 아프리카 TV 910 다이아 5, 그리고 4 유니세프 브론즈 5입니다. 일반적인 매치업이랑 다르게 다이아가, 다이아가 두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한 팀에. 아, 그렇죠. 다 합하면 3명이면은 사실 꽤 높게 걸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멤버를 초반에 예. 이 멤버가 아니었어요. 제가 속해 있었던 멤버였는데 예. 내부 회의를 거쳐서 상대가 다이아 두 명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제가 사실상 뭐 실력이 다이아급이기 때문에 예. 이제 너무 이것은 밸런스적으로 맞지 않는다. 비웃니? 게임 재능이 되게 높아요, 확실히. 아,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빼고 일단은 좀 멤버 교체가 있었다는 점, 뭐 안 알려드려도 괜찮겠습니다만 예. 혹시나 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당군이 여기 있나 싶어가지고 중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계할 사람이 없어서 예. 사실은 그 이유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TV와 나이스 게임 TV가 이제 친선 매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친선 매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스 게임 TV와 아프리카 TV 같은 TV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스 게임 TV에서는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출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 TV는 대표님이 예. 출전 안 하시고 직원들이 그러게. 나오느냐? 예. 이거 조금 저희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서수리 대표님이 애로를 안 하시나? 아마 그럴 거예요. 서수기 대표님도 빨리 애로를 하셔가지고 예. 매치업에 한번 나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못 벗어날 것 같은데. 무시하시는 예. 거예요, 서수기 대표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경기 잠시 후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또 오늘 알려드릴 재밌는 소식이 있어요. 예, 어떤 소식이죠? 오늘 또 아프리카 TV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나이스게임 TV와 또 아프리카 TV가 준비한 새로운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하는 김에 또 선물까지만 그렇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일단 기존에 저희가 그 천하제의 무술 대회라고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엄청 좋았죠. 네, 그것을 이제 아프리카 TV와 함께 좀 크게 예. 판을 키워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직 뭐 자세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죠. 참가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총 8회간 그렇죠. 8주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네. 일단 어떤 챔프로 천하제일 무술대회를 하느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예. 루시안. 트린다미어 예. 리븐 르블랑 야스오 리신 그리고 올라프 탈론 이렇게 8개의 챔프를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 참가 접수도 이번에는 예. 받게 될 예정이고 예. 룰을 좀 수정을 해서 귀환은 한 번만 그렇죠. 그리고 10분까지 킬이 안 나올 경우에는 바론 지역에서 강제로 1대1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뭐 자세한 룰들이 예. 또 있어요. 예.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렇죠. 일정이 자세하게 나오는 대로 또 공지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때 또 많은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경기 준비됐다고 합니다. 1경기 준비됐다고 하니까 바로 픽밴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왼쪽 파란색 지정이 나이스게임 TV고요. 오른쪽 보라팀이 아프리카 TV입니다. 럼블 이벤이 되는데요? 뭐죠? 글쎄요.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당군이 나오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왠지. 네, 일단 리신과 럼블을 변경했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홀스 7 이 정진호 예. 대표님도 럼블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요? 아니요. 말이 그렇다는 예. 거죠. 예.
자, 리신, 럼블, 나르까지 밴을 했어요. 네. 제가 보기엔 홀스님 같은 경우에는 판테온 우르고 정도만 밴하면은 예, BBS가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의외로 예. 이 정진우 대표가 탑에서의 예. 챔피언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상상치 못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렌이라든지 예. 아칼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 럼블 니달리벤은 정말 쓰잘데기 없는 벤이다. 예, 그렇죠. 럼블 니달리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쪽 탑하는 사람이 저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예, 저격벤이 아니고 저쪽 탑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냥 럼블 니달리가 싫은 거예요, 이거는. 요거, 그렇죠. 요거 말고는 어떤 해석의 여지가 지금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나이스 게임 TV의 밴 역시 상대에 대한 정보보다는 일반적인 좀 까다로운 챔프들을 밴을 해줬어요. 예, 그리고 탑에 있는 사람이 챔피언 폭이 굉장히 좁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네. 뭔지 모르겠지만 요리까지 밴을 한 예. 것은 아마 오 제드 선피. 제드는 아마 송천팔 선수. 그렇죠. 아마도 미드겠죠. 네, 예. 천팔 대마왕의 제드가 아닐까 예.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 이거 뭐 글쎄요 탑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이상한 밴을 아무무 일단 아무무 네. 좋죠. 그렇죠. 티어가 낮을수록 힘을 발휘하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글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실력이 조금 부족할 경우 뭔가 팀플레이적으로 좀 부족할 경우에는 광역 CC기가 네. 많은 그런 챔피언들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자이라 뭐에다 자이라 자이면 서포 자이라일 가능성이 높죠. 예. 왠지 챔피언 폭이 넓으신 분들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네. 일단은 나이스게임 TV 예. 같은 경우에는 바텀 듀오 예. 헬로 반반과 조나스롱이 그래도 그렇죠. 좀 믿음직한 그런 바텀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믿음직스럽죠. 이제 아프리카 팀에서 다이아 5가 두 명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이제 다이아 1, 2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랑도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1, 2 왔다 갔다 예. 아니고 그냥 2에 붙박이로 있어요 이제. 예. 예, 그런가요? 1로 가고 싶어 예. 하는데 절대 못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짜오 선택은 지금 굉장히 좋은 게 눈범이가 밑 정글 가게 되면은 타겟팅 챔피언한 게 훨씬 더 잘하더라고 확실히. 그렇죠. 예. 최근에 또 팡테온이라든지 예. 제가 너무 발음이 셌나요? 예. 네, 팡테온이라든지 예. 신짜오 자 일단 신짜오를 골라줍니다. 예. 리븐 리븐을 하기 위해서 니달리라 럼블랑 요리까지 밴을 했다. 근데 저 니달리가 믿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예상하고 웃기긴 하고 예. 자 일단 한 챔프를 더 본다면 알 수가 있겠죠. 예. 미드 리븐도 분명히 가능하죠. 코르키. 이거 그러면 아직까지 탑이 누군지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죠. 예, 리븐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왜냐면은 리븐이 제드 상대로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예. 제드 대 리븐전 같은 경우에는 예, 제드가 먼저 친다고 하더라도 리븐이 한번 버티고 이제 역으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요거를 무조건 탑이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르키 자이라라고 한다라면은 굉장히 조합이 좋기는 한데 자이라 같은 게 일반적으로 쓰레시 상대로 좋거든요. 이 남이나 뭐 잔나서를 이제 멀리서 치는 챔피언한테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게다가 남 예. 같은 경우는 또 유지력이 워낙 뛰어나기 예. 때문에 베인 조나스롱이 캐리력에 대한 어떤 지금 부담감을 안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코르키 자체가 베인한테 상당히 좋은 어떤 원딜러로 구별이 되는데 그걸 상대로 굳이 또 베인을 골랐다는 거는 팀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홀스의 탑 베인은 예. 아마 아니지 않을까. 예. 아무리 홀스 형님이 지금 이성을 잃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오카이 가겠네요. 네 그렇게까지 예. 무리수를 두는 그렇죠. 또 그레이브즈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레이브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계속 너프가 돼서 이제 편견이 있지만은 여전히 뭐 쓸만하고요. 트리스타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왕기 그리고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도 아군을 믿을 수가 없을 때 예, 나 혼자 살겠다 무라마르 이제 파랑이즈 가는 경우 많이 있죠. 지금 정확히 예. 아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조나스롱이 이즈리얼을 예. 선택을 해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뭐 팀원들이 약간 잘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건 캐넨? 캐넨이 나옵니다. 예, 저 캐넨 못 본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자, 예. 이렇게 되면은 탑 캐넨이죠? 예, 탑 캐넨일 확률이 높죠 아마. 자, 이런 캐넨과 마오카이가 탑에서 만나게 되고 예. 정글은 신짜오와 라이즈로 바꿔주네요. 예, 라이즈는 너프된 이후에 확실히 힘이 약해지긴 했지만 쓸 수 있고 티모. 티모를 골랐어요. 아, 티모 하려고 럼블 니달리 요리빼는 거였네요. 재보니까 세상에. 자 이렇게 되면은 양 팀의 조합이 모두 예. 완성이 됐습니다. 예, 저 팀하는 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모스트가 몇 자리로 했는지. 달봉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예. 저희 나이스 게임 TV와의 어떤 예. 친선전에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선수인데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높은 티어는 아닌 것으로. 높은 티어가 아닌가요? 네, 실버로 기억을 하는데. 브론즈 5 아니었나요? 혹시? 아 브론즈 5인가요?
버리는 카드? 티보가 의외로 이렇게 막 짜증나게 하면서 버티는데도 괜찮거든요, 또.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뭐 티어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 티모만 한번 볼 수 있을까, 네, 우리가? 딜레이 시간 예. 동안에 티모만 잠깐만 제가. 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궁금한데 티모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한번 클릭을 해서 예. 보도록 하죠. 로스트 원이 아 실버 3인데 실버 3. 아, 원딜과 탑 티모를 하시는 분이구나. 팀 아 이 티모 하시는 달봉이 예. 선수가 실버 3이고 예. 지금 나이스 게임 TV 대표로 이제 탑으로 출전한 예. 홀스 7 그렇죠? 정진호 대표가 실버 3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클린한 예. 예. 그런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모든 경기를 방송으로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이제 딱 보여주는 실버 3 경기 기대네요. 네. 잠시 후면은 이제 딜레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예. 경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서 오늘 또 아프리카 TV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TV e스포츠 이제 페이스북 예. 페이지가 있는데 팔로워가 지금 1만이 넘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1만 넘게 되면 꽤 큰 거죠. 네, 1만 명 달성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예. 페이스북 친구를 소환하고 경품을 받는 그런 이벤트인데요. 그 이벤트 페이지가 지금 열려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댓글에 그냥 자기 페이스북 친구를 소환을 하고 만명 축하드린다 뭐 이런 축하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 게이밍 마우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퀵뷰 또 1,000명에게 드리는 그렇죠.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글 남겨주시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가지고 그냥 클릭 몇 번 하면 되는 거고 예, 타자로 그냥 축하합니다. 뭐 그만 하면 쓰면 되는 거니까 퀵뷰 31이면 벌써 그냥 현금으로 해도 4천 얼마잖아요. 요새 아, 그렇죠. 예, 그거를 그냥 공짜로 이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는 거는 빨리 챙기셔야 된다. 저도 사실은 페이스북을 예. 하기 때문에 예. 바로 직전에 글을 쓰고 왔거든요. 어떻게 윤덕진 해설은 저도 뭐 페이스북 하십니까? 아이디만 있어요, 저는. 아이디만. 예.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아이디만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만들어 놓고 예. 제가 사용 안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그렇게 휴먼 계정이라고 하죠. 약간 예. 안 하시는 아이디 가셔서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당첨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첨이 된다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죠.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다가 경품이 퀵뷰만 있는 게 아니고 퀵뷰는 네. 기본으로 1,000개를 뿌리는 거고 더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모모트 블리자드 페이퍼토이 예. 5분 그리고 문화상품권 만원권 100분 퀵뷰 31건 예. 1,000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 한 1,100명 정도 예. 선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잠깐만 시간 내셔서 그렇죠. 지금 딜레이 시간 동안에 가셔서 친구 수락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내용도 거기 잘 나와 있거든요. 예. 페이지 어떻게 하는지. 이거보다 더 큰 거는 게이밍 마우스 10개를 준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마우스 게임 전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받으신 다음에 어디 뭐 자기가 써도 되고 갖다 파셔도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와 함께하는 매치업 특별전 오늘 아프리카 TV e스포츠 페이스북 만 명 이상 달성한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페이스북 가셔서 많이들 응모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3판 2선 승제로 그렇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쪽이 2대0으로 끝났을 때는 그대로 게임이 끝나게 되고 됐죠. 저희가 그리고 제가 그리고 사전에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혹시라도 1대0이 됐다고 해서 예. 3경기를 가기 위해서 뭐 억지로 지거나 이러지 마라. 피를 막 느슨하게 하거나 막. 그렇죠. 예. 확실하게 밟아줄 땐 밟아줘라. 그렇죠. 그렇게 제가 또 명령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아마 클린한 경기 예상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 뭐 축구 대표팀도 뭐 요르단이랑 평가전 한다 그러는데 평가전에서 지고 나서 막 그냥 뭐 지는 것도 교훈이에요. 이런 거 소용 없어요. 이겨야 돼요, 그냥. 그럼요. 예. 지고 나서 그런 거는 소용이 예. 없습니다. 아, 제가 명령한 거 사장님이 아니라 조나스롱이게. 예. 사장님한테 명령해 봤자 사장님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뢰를 고른 거죠. 예. 캐리할 예.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얘기를 해 주는 게 예. 맞지 않나. 하지만 오늘 또 티머가 나왔기 때문에 사장님의 어떤 노하우로 탑도 예.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선수들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TV와 나이스 게임 TV의 에루에 특별 매치업 1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딩 중이에요. 예. 확실히 다이아가 3명이나 있다라는 게 여태까지와 경기와 많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명이 전부 다 지금 스킨을 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나 이 10명이 호갱인지를 그렇죠. 알 수 있는 예.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역시 티모는 예, 복실복실이 티모. 가장 어그로를 잘 끄는 챔피언으로 분류되죠. 그렇습니다. 예. 자,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나이스 게임 TV 그리고 그렇죠. 위쪽 빨간색 진영이 예. 아프리카 TV입니다. 초반 간전 로딩 때문에 잠깐 느린데 이제 시작하네요. 네, 바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가장 주목해봐야 할 점은 역시 정글러 그리고 미드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뭐 미드 바텀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미드라이너인데 리븐까지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이 선수가 얼마나 이 LOL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고, 사실 뭐 이 챔피언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티어가 다해야 하는 데서 얘기가 끝난 거죠. 그렇죠. 예. 사실 그리고 송창수 사원이 예. 제드를 하긴 합니다만은 다이아와의 그렇죠? 라인전 본인이 근데 빗버릇처럼 말하던 것이 예. 나는 다이아5까지 커버가 된다 이런 어떤 허언을 했단 말이에요. 참고로 제가 LOL 처음 했을 때 이제 막 실버죠. 그 당시 제가 실버일 때 다이아 상대를 한번 라인전 이겨봤어요. 우연히. 그래서 그게 아 내가 다이아도 이길 수 있구나 하고 착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면 네. 심지어 송창수는 그런 경험도 없을 겁니다. 예. 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팀게임을 이용해서 다섯 명이 빠르게 진입을 했어요. 잘 진입했습니다. 예. 하지만 와드를 통해서 체크가 됐죠. 사실 초반에 조나 스트롱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너가 예, 깔끔하게 되죠, 이런 거는. 네. 하지만 일단 와드를 통해서 진입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예. 저 일단 탑이 가장 밸런스가 맞고 미드와 바텀은 조금은 이제 한쪽으로 좀 더 쏠려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바텀은 나이스 게임 TV 쪽에 좀 더 강하고 미드는 아프리카 TV 좀 더 강하고. 이거 대표님. 맞고 시작했어요. 예. 심지어 마나 소모도 지금 반가까이 됐기 때문에 와, 티모가 그 마우카이 머리 위에 있는 골대는 들어갈 것 같아 그냥. 그렇죠. 진짜 작네. 예. 그리고 집으로 귀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우카이. 예. 레드 시장이 확실히 보고 싶은 것 같지 아마. 저 마나가 너무 없는데 이러면은. 그런데 이쪽에 와드가 있기 때문에 아무무가 블루 스타트라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죠. 예. 뭐하러 저기 가서 예. 마오카이를 아마 오래 안 해가지고 숨어있는 거 느꼈어요. 굉장히 어색하게. 네. 일단 무난한 스타트가 될 것 같고 오히려 십자오가 예. 블루 스타트. 그렇죠. 그리고 이즈리얼과 나미가 바텀 쪽에서 연기를 예. 좀 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나이스게임 TV 팀이 이제 바텀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는 예 일부러 연기를 해서 바텀에 힘을 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레 타이밍 예. 되면 십자오가 이제 아래쪽으로 예. 갱을 갈 수 있는.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야 타 보지 마. 약간 요런 느낌의 전략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지마일지 탑을 버려라일지는 예. 저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어쩌면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예. 자,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아무무 정글인데 와드를 하나 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짜오가 카종. 자,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이쪽인데. 예. 자, 일단 와드를 통해서 깔았어요. 체크를 했습니다. 와, 꼼꼼한데요. 자, 하지만 이러면 이것만으로도 아무무는 좀 괴로워요. 예, 괴롭긴 한데. 자, 이거 근데 같은 팀원들이 지원 오지 않게 되면은 아무무죠? 예. 아, 사냥 예, 사냥 좋고요. 자, 근데 체력 상황이 굉장히 예, 좋지 못하기 예, 때문에 오히려 눈범이 선수가 미드 쪽 한번 찔러볼까 하고 잠깐 들렀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제드가 먼저 3렙을 찍었네요. 예, 일반적인 4포션 빌드면은 지금 포션으로 이제 체력을 채울 텐데 예, 와드를 사와가지고 지금 포션이 없어요, 아무가. 그렇습니다. 아, 확실히 바텀은 나이스겐 TV 팀이 좀 강해 보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서 만약에 큰 득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무가 예. 오히려 경험치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응? 한번 치고 가죠. 예, 예. 아, 고민이 많아요, 지금, 문범이 선수가. 아, 보니까는 Q 이제 3조 격을 치지도 않은 것 같죠? 예. 아, 아무 과감히 이래도 포기하는 모습. 저 어쨌건 카정 성공. 그냥 WQ를 찍었네요. 자, 그러면서 파정을 성공을 했어요. 예. 아무무 체력은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오, 놀래라. 자, 그리고 바텀은 확실히 압박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나스 선수. 예. 지금 CS적인 면에서는 예 확실히 앞서고 있고요. 미드 같은 경우에도 송창수 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전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나쁘지 않게 플레이 예.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좀 말렸어요. 예, 자이라 같이 힐이 없는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힐 있는 요런 나미 같은 챔피언을 상대할 때 찌끈찌끈 들견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유지력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멸 뺐습니다. 비전까지 이용해서 일단 2대 1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불리하죠. 와, 무슨 물방울이죠? 예. 아, 좋은데요. 예, 확실히 이즈리얼로 딜 넣는 각 자체가 조금 클래스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무도 말렸기 때문에 여기 단독으로 풀어주기도 어려워 보이고 다 맞추는데 그냥 Q를?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바텀은 좀 차이가 나고 있고 예. 탑이 의외로 지금 CS 차이가 굉장히 예.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 지금 CS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네, 거의 두 배 차이. 예. 좋고요, 서로. 네.
이거 탑에 먼저 갱 가는 사람이 이득볼 확률이 굉장히 큰데, 눈범이. 미드 위주로. 자, 마지막 아무 이름자! 야! 낚시였어요! 낚시라 그러겠지. 예, 그냥 혼자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리븐이 저기서 꼬리를 치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 이유를 알면 브론즈 아니겠죠? 자, 이렇게 예. 돼서 퍼스 블러드를 리븐이 가져갔습니다. 예. 게다가 레드 버프까지 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미드 싸움에서는 확실히 지금 고단수기 때문에 이 스피드까지 한 선수가. 그러니까 진규환은 그래도 잘 해줬습니다. 예. 집으로 한번 귀환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드가 같이 홍을 해가지고 제드랑 신짜오 같이 들어갔으면 이기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둘이 약간 손발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답은 여전히 CS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예. 힘들게 라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티모가 모스트 3이어서 그런지 상당히 숙련도가 높아 보이고요. 네. 홀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챔피언 폭이 넓긴 하지만 마오카이가 주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주력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미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CS가 탑에서 꽤 차이 많이 나고요. 15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예. 하지만 다행인 것은 미드가 의외로 CS 차이가 그렇죠. 크게 나고 있지 않고 예. 바텀은 오히려 압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 점에서는 나이스게임TV 예. 쪽에 그래도 조금은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역시나 예상대로 파랑이즈. 예. 여신의 눈물을 그렇죠. 사용하고 있네요. 아무도 나를 살려줄 수 없을 것이다. 예. 자, 하지만 글로벌 골드는 확실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비록 신짜오가 지금 초반에 뭐 카정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정글을 먹은 숫자를 보면 암호가 훨씬 더 많은 사인이 났어요. 글쎄 모든 자, 것이 도움이 자, 될까요? 자, 누가 먼저 잡히는 건가요? 홀스 너무 먼저 왔는데 홀스 너무 먼저 왔어요. 약간 자 그래도 둘 다 받았어요. 아, 궁 대박. 예, 잡았죠. 자, 잡고 제드는 뭐 도망갈 수 있겠지만 미드죠. 아, 죽었죠. 와. 아, 확실히 어쨌건 아까 스피릿까지 선수가 한번 죽었던 거는 타워를 이제 강제로 깨르다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제드가 여기서 또 야 전멸로 피하면서 와 살아 돌아갑니다. 아, 확실히 예 에이스가 미드인 건 다르네요. 예 비록 탑에서 아까 뭐 타워를 깨다가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이후 움직임 한번 죽긴 했으면 4킬 게다가 본인 라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탑 쪽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송천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븐과 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코르키를 잡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리븐은 이제 요 이즈리얼 예, 양쪽에 에이스가 붙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남이 플레이하고 있는 헬로반반 선수가 미카엘의 동안이를 먼저 가주면서 확실히 이즈리얼의 예. 생존을 예.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템트리를 선택을 했어요. 와, 아무모가 굉장히 어떤 무거운 어떤 곡사포 하나 들고 다니는 것처럼 와... 신발 하나 없이 아직까지도 네? 예 바로 솔라 디펜던스로 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신발 정도는 살만하지 않나 싶은데 예. 자 일단은 드래곤 타이밍이고 예. 마오카이는 순간 이동이 있습니다. 예. 자 레벨에서 밀리지 않아요 송천패 선수. 아 자이라가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리브는 미드를 그냥 압박을 해주고 자. 나머지가 드래곤 쪽에 위치해 있어요. 아 이즈리얼의 포킹력 좋죠. 근데 아무무가 위치가 안 좋겠어요. 일단은 자 앞비전 쓴 거 보자마자 우와 아, 예, 예. 딴 거 보시고 자꾸 예, 말씀하시네요. 제가 딴 거 맞네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예. 아, 이거 빨리 돌리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보니까는 15초 빠른 화면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앞비전을 지금 조나스트롱 선수가 크리빵이 걸렸어요, 지금. 아. 예, 제가 이거 본 건데. 잘못 썼죠. 예, 미카엘의 동안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미카엘의 동안이도 좀 많이 늦었어요. 예. 자, 그러면 트리플 킥 코르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에이스인 사람이 절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네. 예, 에이스인 사람이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예, 에이스가 먼저 앞비전 와드가 박히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앞으로 가다 보니까는 자 그냥 서브 모니터 꺼버렸고요. 자 원래 보던 거로 보도록 하죠 이제는. 자 일단 코르키도 3킬이나 먹었어요. 예. 방금 중에서 3킬 먹었고 드래곤까지 예.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그렇죠. 불리해졌습니다. 예. 사실 포탑도 다 정리했어요. 예. 2차 포탑을. 싸움에서 만약 승리를 했으면 아마도 동점이 되면서 예 동점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이즈리얼의 선호가 딱 왔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즈리얼이 딱히 코르키보다 딜이 강한 것도 아니고 반면 또 리브는 무지막지하게 강한 상태고요. 그렇죠. 아 방금 전에 미카엘 동안이가 좀 빨랐더라면 예. 이라는 또 아쉬움도 남고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앞비전을 예. 사용한 것 예. 아... 그렇죠. 앞비전 일단 가장 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못하는 사람이 못하면은 좀 이게 덜 눈에 띄는데
제일 중요한 에이스가 실수하게 됐을 때. 그렇죠. 예, 그때 그 어이구 어이구 예. 그 실수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티모가 예. 후반에 마우카입에서 존재감이 없긴 합니다만은 예. 예, 방금 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버섯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드가 이제 궁수고 들어왔을 때 제드한테 실명 걸어버리고 계속 표창 이제 막 독침을 쏘게 되면은 제드들이 사실상 예 막혀버린다. 그렇죠. 궁을 쓴 이후에 사실 딜이 제드는 굉장히 자, 그렇죠. 중요한데 자 캐리 해야 돼. 캐리 캐리 때문에 오 버섯이 자 근데 자, 뒤쪽에서 리븐이 떴어요 떴어요. 자자 2대1 아 글쎄요 자이라라 잡겠다고 예, 돈이 잡히냐 또 뭐하죠. 아 이런 망했죠. 다이아5까지 커버한다는 예 아, 송천팔의 말은 쌤 빨간 거짓말인 걸로 예, 예 다이아5가 미드라인전에 이기고 바텀과 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로움 그렇습니다. 예, 다이아5는 다이아5다라는 거를 예, 제대로 보여주네요. 아 이렇게 되면 미드 2차까지 내주게 되거든요. 예, 아, 오 이거... 리븐 세요 리븐 세요 리븐 세요 와 진짜 리븐 5킬째 예. 원딜 미드가 5킬째 가져갔고 문제는 나이스게임TV 팀 바텀과 탑을 아직 밀지도 못했어요. 1차 예, 이거 타워 개수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아 힘들어지는데요. 많이 힘들어지고 예, 있습니다. 아, 확실히 잘하네요. 예, 두 개의 탑 있는 거랑 좀 더 높은 하나 탑 있는 거랑 그 두 명이 쓰는 게 좀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